내려서 양투수비라는 모습에서 어떤 자 아마라의 왼발 레오나르도 지나치고 내고 있는 강원입니다. 자 빠르게 어터치 원터치 이어갔습니다만은 잡아내 보이는 아마노. 아마라가 오른쪽 다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좌우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패드로 떨어뜨려주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트임 공간이 좁은데요. 자 일단 밀어내면서 그리고 자 여기서는 레오나르도가 볼을 따냅니다. 중앙쪽으로 주문을 펼쳐보고 중앙쪽으로 볼을 뺐습니다. 자 아마노 나오는쪽으로 자 왼쪽으로 봤습니다. 자 달려갑니다. 한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자 역습으로 노리고 있는 울산입니다. 뒤로 빼주고 뛰는 직전에 아마노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합니다.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. 좋은 위치에서 플리킥을 얻고 있는 강원입니다. 그리고 지역방을 했던 팀을 상대로 늘 경기를 했던 울산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. 사실 이제 밀덕 축구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밀덕 축구가 네. 아마노가 돌아섭니다. 휴식기 전까지 뚫을지 아마노와 박호의 발끝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등지고 자 그리고 뒷공간 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주고 아마노, 아마노가 친구 중앙 쪽으로 자 박호 공간이 없습니다. 밀어내주고 다시 측면으로 벌려줍니다. 이명재, 이명재 왼발 크로스 슛! 골! 아마노! 울산의 힘이에요. 흐름을 가져왔을 때 슈팅까지 가져가야 되며 그 슈팅이 직접까지 연결된다면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는 울산이었는데 그다음에 능력 있는 선수들의 지금도 살아났어요. 이규성 중앙으로 저기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울산 선수들은 살아났고요. 네. 아마노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신의 7호 골 아니 보여주고 있는 아마노 중앙쪽으로 늘 반드시 강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중앙선에 네, 충분히 또 다시 역이용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넘어지면서 끝까지 따라가는데요. 자 1대 3대2로 헤더로 더 끊습니다. 아마노 오늘 결승 골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요. 자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 어머장 반대쪽 아이 패스가 강했습니다. 본인이 마무리